잠깐만요. 이거 근데 보니까 딱 두 배거든요. EV6 내기 어때요? 전 나인 사주세요. 예! 낭만이라 대하여 예? 노래가 있어요. 저기 저 일어나시고 네, 안녕하세요. 카티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모델 방송인 정혁입니다. 제가 생각보다 꽤 취미가 많은 사람입니다. 옷 입는 것부터 해가지고 테크 아니면은 뭐 사진, 비바리움, 아쿠아리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 새로운 관심사인 모빌리티 쇼를 보기 위해서 부산까지 왔습니다.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안녕하세요. 캬티비 시청자 여러분들, 수빈입니다. 즐겨볼카에 정말 오랜만에 출연했는데요. 무려 50만 명의 방문객들이 관람할 수 있는 부산 모빌리티 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반갑습니다. 겁나 예. 반갑습니다. 예. 굉장히 첫인상부터 투머치 토커의 느낌이 나시는데 입으로 먹고 입으로 사는 사람이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맞는 것 같고요. 차에 관련된 취미가 굉장히 많으시다고. 아, 차에 관련된 취미라기보다는 세컨카로 또 전기차를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럼 빨리 당장 가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가시죠. 와, 미쳤다. 진짜, 와. 와, 진짜 멋있다. 대박. 야, 사진을 다 안 담겨요. 근데 그거 아세요? 어떤 거요? 2024 부산 모빌리티 쇼 기아관에서 네. 정말 다양한 컨텐츠들과 전시물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에서부터 기아의 미래까지 정말 많은 모빌리티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 나무 위키로서 좀 조사해 온 바에 의하면 부산 모빌리티 쇼는 네. 사실 2년마다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에는 원래 부산 모터쇼로 불렸는데 올해부터 모빌리티 쇼로 바뀌었고 엄청나게 큰 규모의 행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엄청나게 큰 대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정혁님을 모신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어떤 차에 좀 관심이 많으신지. 안 그래도 제가 또 이제 친환경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EV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다면 네. 이 자리에 잘 오신 것 같은데요. 네네. 바로 여기가 기아의 현재를 볼 수 있는 네. EV존입니다. EV존. 아, 저희 볼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포켓몬 EV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이거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저희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네. 빨리 가보시죠. 와, EV존 너무 좋다. 공기가 다르다. 뒤에 보시면은 EV6랑 엄청 큰 SUV 있잖아요. EV9까지. 네, 앞에서 보니까 뭔가 스포티하고 네. 바로 5월에 새롭게 출시된 EV6 네. GT 라인이에요. 전면하고 네. 후면의 범퍼가 굉장히 스포티하게 변형이 됐고 프론트 LED 포지셔닝 램프가 너무 화려하고 예쁘잖아요. 맞아요. 더 중요한 거는 네. 새롭게 출시된 20인치 휠이 추가가 됐어요. 아니, 정혁이 형님 예.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네, 네, 어떤 걸요? 아니, 이게 뭔지 아세요? 더뉴 EV6 캐치 494? 한 번에 충전으로 494km까지 간다는 경험을 재밌는 게임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준 건데요. 잠깐만요. 이거 근데 보니까 딱 두 배거든요. 이거 자체가 약간 대결 구도로 좀 한 것 같은데. EV6 내기 어때요? EV6? 전 나인 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494km에 딱 멈춰야 돼요. 아, 스탑 누르면 돼요? 네. 아, 실제로 이렇게 부산 가고 막 그러네. 494 딱 맞춰 주행 앞으로 드라이브! 빙! 수빈님께서 EV9을 사주신답니다. 고맙습니다. 캐치 494km. 많은 게임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장소로 이동해볼게요. 저기요. 저기요. 주수미 씨. 여기가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EV3존입니다. 이름대로 이 친구가 가장 귀엽고 막내의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우리 6랑 9이랑 좀 다르게 이 친구는 볼드한 느낌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귀여운 약간 이미지도 살짝 있는 것 같아서 like me. 예?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도 굉장히 좀 좋아할 만한 컴팩트한 사이즈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참 좋은 것 같아요. 369. 369, 369, 369, 369. 어머, 너무 예쁘잖아. 근데 안에 탔을 때 공간감이 되게 좋은데요? 엄청 넓죠? 어. 머리 공간도 굉장히 널찍하고 저희가 키가 크잖아요. 네, 네. 근데 키가 큰 사람이 차를 탔을 때 어떤 불편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지 않으세요? 전혀. 공간감이 되게 좋아가지고 친구들이랑 여행 갈 때 차 여러 대 갖고 갈 때 있잖아요. 네.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수납 공간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 야, 이 정도면은 중형 SUV급인데 진짜로? 짐 실을 때가 너무 많고 너무 좋다. 누르면은 오! 여기다가 조금 여기 앞에 살짝 정리해주고 하면은 여성분들은 충분히 차박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인 것 같아요. 대박이다. 네, 기대 이상이에요. 기대 이상. 아, 너무 예뻐. 나랑 너무 잘 어울려. 왜요? 핫하고 트렌디해. 네? 갑자기요? 다른 데랑 좀 다르게 여긴 약간 좀 테마가 좀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약간 이 친구를 위한 공간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LED 보면 네. 미니멀한 도심도 있고 자연도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이 섞여 있잖아요. 이게 바로 얼반 시티 라이프를 컨셉으로 한 스튜디오인데요. 야. 탑 네온 아티스트 네. 윤여준 작가님이 참여해 주셔서 EV의 대중화가 사람과 도심을 연결한다는 그런 다이나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와서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EV3만 보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저를 굉장히 부르고 있거든요. 내년에 출시될 따끈따끈한 기아의 신작 타스만입니다. 뭐라고? 타스만! 픽업트럭이라고 하면은 남자들의 로망 중에 하나거든요. 기아에서 정말 새로운 아이템을 센세이션한 걸 내놓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 특이한 위장막. 와. 이것 때문에도 지금 부산 모빌리티 쇼를 오려고 많이 놀고 계시거든요. 위장막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위장막이 지금 네. 위장막이 아니야. 그러면? 작품이에요. 미처 가보지 못한 길이라는 모험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컨셉으로 디자인을 했고요. 쨍한 노란빛과 또 불타오르는 불빛의 색깔인 붉은색 그리고 서핑의 푸른색까지 섞어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에너제틱한 위장막을 만들어주셨어요. 안 그래도 말씀하신 거에도 있잖아요. 서핑부터 해가지고 막 오프로드 이런 감성들을 정말이지 뒤에 다 때려박고 싶어요. 그리고 그냥 강원도에 가서 6개월 동안 안 나오고 싶어요. 아... 낭만까지 우리 그거 있잖아요. 노래가 낭만이라 대요. 예? 릴스 노래인데 지금 무조건 최백호의 낭만화 대야 아니에요? 낭만에 살고 낭만에 죽는다면은 이 차가 가장 워너비이지 않을까? 한 소절 부탁해요. 낭만이란 배를 타고 떠나갈 거야. 아니 낭만에 대하여. 이거 몰라? 낭만에 대하여 타스만 이렇게 나와야죠. 아, 예, 죄송합니다. 여기는 바로 네. PBV존인데요. PBV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유연하게 바꿔 쓸 수 있는 나만의 모빌리티라는 뜻이에요. 앞에 머리만 빼고 뒤를 다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커스텀 할 수 있는 그런 맛이 있어서 저처럼 약간 취미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취미 부자들은 이런 거 있으면 환장합니다. 아니 너무 귀엽잖아. 진짜로 네. 기아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 왜요? 어떻게? 기아! 진짜 너무 이쁘고 너무 귀엽고 그쵸. PV1은 도심과 이커머스를 연결하는 기아의 소형 PBV예요. 그래서 PV1은 단거리 물류 운송에 굉장히 최적화된 차량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는 약간 귀요미였다면 이 친구는 약간 듬직한 친구네요. 그리고 사실 뒤에가 이렇게 오픈이 다 되는 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게 약간 이렇게 오픈 더 도어로 열리잖아요. 오픈 더 도어로. 네,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차가 더 대박인 거는 2025년에 당장 내년에 출시되는 PBV 시리즈 중에 첫 번째로 게시되는 PV5예요. 탑승자뿐만 아니라 짐 싣기에도 너무 편하고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해서 로봇택시까지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저거 원룸 아닌가요? 얘가 지금 가장 큰 PV7인 거죠? 맞습니다. 지금 PVV 시리즈 중에 가장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는 대형 PVV, PV7입니다. 대형 화물 운송까지 가능할 정도로 널찍한 공간을 자랑하고 있어요. 뭐 화물 운송뿐만 아니라 공간이 크니까 옷 갖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야, PV7은 네.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주행과 안전 편의사양까지 갖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 영화거든요. 아, 인사이드 아웃 2가요? 저는 인사이드 아웃 2 보고 진짜 많이 울었는데 어떡해. 근데 왜 여기에 있는지. 바로 세계 최대 콘텐츠 IP사인 디즈니와 네. 기아가 콜라보를 했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여기가 인사이드 아웃 2 존이고요. 대박이다. 우리 자동차를 좋아하는 어른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너무나 즐겁고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 그래서 패밀리카라고 하는 뭐 소렌토나 아니면 카니발이 앞에 있는 이유가 맞아요. 그래, 애들이 맞네.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겠어. 캐릭터도 있고 사진 찍는 데도 있네요. 잠깐만, 셀프 포토룸? 이것도 안 찍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와. 오, 대박! 찍으면 돼요, 누르고. QR코드 받고. 오, 대박이다. 찍으면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잘생겼어? 2024 부산 모빌리티쇼에서 기아의 현재와 미래까지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네. 오늘 진짜 재밌어 보였어요.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또 취미 부자로서 새로운 또 취미를 만든다는 건 새로운 도파민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도파민이 나왔고요. 아무리 제가 인터넷에서 막 글로 보고 후기를 봐도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은 경험할 수 없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이 부산 모빌리티쇼에 한번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아의 EV, 하이브리드, PVV까지 새로운 정보, 신차에 대한 것들을 다 모아놨으니까요. 꼭 오셔서 2024 부산 모빌리티쇼에서 많은 경험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즐겨볼 캐 수빈! 정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